연우야, 그 사실은 네 거 내가 그저께 용산 CGV에 가시지 않았어요? 거기서 누구랑 영화 보셨죠? 야 상미야 너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 하고 들어봐 아,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거기서요 저희들도 선생님을 봤걸랑요. 근데 선생님이 우리를 쌩까고 도망을 치시더라고요. 야 상미야 야 쌩이 뭐냐? 뭐 상범반 선생님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맞거든요. 뭐 그 수업 시간에 그 이렇게 좀 그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 뭐 질문했으니까 내가 대답할게. 그저께는요 내가 그 원고를 쓰느냐 그 이 집 밖을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. 됐지? 응? 됐지? 그래. 거짓말. 선생님이 자주 입는 남색 재킷하고 베이지색 면바지 입고 계셨잖아요. 야! 홍삼이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 여기가 아무리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라도 너 맞게 하는 거 아니야? 여기 사제지간을 지켜야 체면할 예의도 없어? 내가 뭐 알았어?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! 야 홍삼이 너 나가! 수업료 한 번 줄 테니까 내일부터 수업 들어오지 마!
미안한데 나 엄마가 아프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먼저 가봐야 돼. 선배야 미안해. 울지 마. 가. 가. 조심히 들어가. 가 연희야. 가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나 오늘 절대로 안 해요. 절대. 너 이번 KT 공무원전에 시나리오 냈어 안 냈어? 네? 네. 너 그거 완성되면 나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전 내기로 했잖아. 시간이 없어서. 그리고 선생님도 저 안 보여주고 회사에 냈잖아요. 그래서 나도 냈는데. 그 시나리오에 여자 주인공이 빨간색만 보면 살인 충동 느끼는 건 있어 없어? 그걸 어떻게. 내 후배가 그 심사에 들어가서 네 시나리오 읽었대. 근데 문제는 네가 읽기 전에 내 걸 먼저 읽었거든. 죄송해요 선생님.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너 그거 나쁘다고 했잖아. 여자가 무슨 황소냐. 빨간색만 보면 흥분하냐. 막 욕했잖아. 네. 진짜 나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작품은 좀 잘 안 맞지만 제 작품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바꾸실 게 분명하니까. 나 안 바꿨거든. 바꿔야 되는데. 나 정말 죄송해요. 사실은 초고 때만 그걸로 하고요. 수정고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랬어요. 근데 그걸 빼고 생각하려니까 다른 것도 생각도 안 나고 또 시간도 없고. 그래 일단 완성이라도 해보자. 그러면 시험만 볼 것이지 왜 공무원 냈어? 어차피 공무원 내봤자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싶어서. 너 안 떨어졌대. 네?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갔대. 진짜요? 아니야? 지금 그럴 때냐고. 그럼요. 바로 이때야죠. 온몸이 짜릿짜릿한 게. 야! 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뭐 온몸이 짜릿짜릿해? 너 때문에 그 7년 만에 찬스가 대본에 엎어지게 됐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해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생각을 해봐.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비슷하다는 소리가 들리면 김수에서 누가 제작을 하고 누가 나를 써주겠어? 선생님 죄송해요. 저는 그냥 한번 내본 거고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싶어서. 죄송해요. 죄송할 필요 없어요. 나도 지금 베꼈거든. 남자 주인공을 교사에서 약사로 바꿨고 약사가 독약을 만들어 죽이는 걸 바꿨어. 선생님. 어쩌 미안하다. 지금 미안하다면 다예요? 선생님 어떻게 제 걸 훔쳐요? 너도 내 걸 훔쳤잖아.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. 그러면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니까. 싫어요. 어떻게 온 기회인데 내가 왜 당선 포기라고 자진철회를 해요? 내가 왜? 그리고 등단하자마자 누구 거 훔쳐 수상을 포기한다면 나 그날로 매장돼요. 미쳤어요 내가 그 꼴을 당하게? 야,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없었던 일을 하자니까. 내가 왜요? 7인이니까 7인이 남의 거 뺏겼잖아. 그러니까 철회인지. 그러면 선생님은 기성이니까 남의 거 훔쳐도 되는 거고요? 그래 기성은 남의 검초도 되고 뺏기도 돼. 하지만 신인 안 돼. 덕분에 해야 되는데 신대가 하잖아. 절대 안 돼.
이거야말로 터스해 부리기지. 이게 무슨 예술이고 창작이에요? 너니야, 예술은 터스야.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좀 제발. 싫어요. 이게 정말 때리시려고요? 자, 때리세요. 선생님이 정말 날 때릴 자격 있다고 생각하시면 때려보시라고요. 저 어서요. 아니. 선생님! 뭐? 야, 보기 좋으세요. 뒤에 누구야? 나 진짜. 아, 진짜 아. 아무리 학원이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? 사제간의 최소한의 건 지키라고? 이게 그거냐? 아이씨! 야, 이씨! 파프리카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된장을 넣으신 후에 된장을 바른 도미를 넣고.